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on into today's video. Greatly appreciate you taking time out of your day. Swing on over, check her on out. We are going to be doing some Red Velvet A Mess series 9 through 12. Yes, that is what we're going to be doing today. I cannot wait. The first portion of the A Mess series was hilarious, and I'm expecting that trend throughout all 25 videos it is. But I am very excited. Today we'll be doing 9, 10, 10.1, 11, and 12, because there is a 10.1 that was like in there. So a little longer video, not as long as the first one, but definitely going to be over like probably a half an hour. So grab a drink, grab your snack, enjoy the laughs, and we're just gonna just jump right on in. I'm ready, let's go. I cannot wait. These are great. I was pleasantly surprised. I can see why you all were like, you need to see this series. And I was like, okay. And here we are. The Perfect Red Velvet 이제 활동의 사진이 이제 눈에 띄는데 우리가 콘서트는 몇 월에 했죠? 이번 콘서트를? 8월에 했나? 파워 활동하고 했죠. 아닌가? 하기 전에 파워 업으로 Is that my phone? Feels like so long ago. 우리는 오늘만 살고 있습니다. 웬디 언니 머리도 진짜 밝았네요, 그때는. 머리가 핫 짧아져가지고 더 이상 남아 염색할 머리가 남진 않았어. 설. 이래. 노래를 못 들어보실 텐데 첫 방송을 사전 녹화를 할 예정이네요. 그러게요. 소리만 많이 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이거 그러니까. 아 노래 내일 공개. 내일 6시에 공개돼요. 그래서 오늘 공개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아까 보니까 옥류관의 냉면이 어땠냐고. 어땠어요? 일단 나는 한국 밑집 내서 한번 댓글들을 한번 볼까요? 하트가 뭐래? 와 하트도 엄청 와. 왜? 왜 천장 고치자 이거 보여줘. 예전에 하트를 이거를. Stop talking. 아니 둘만 보지 마. 우리 둘만 묶은디? 사랑해 레드벨벳. 아 우리 둘만 묶은디. 사랑해 레드벨벳. 진짜 대박이다. 읽어주세요. 저 아니에요. 네. 어머 그럼 내가 먹는 거니? 아니 이제 다 같이 먹죠. 다 같이 먹는 거죠. 아우 예. 나도 먹어야 돼요. 그거 왜 상자를 막고 있어? 상자를 막고 있어. 내가 옛날에 정말 너 여기 잠깐 나가 있어. What kind of sandwich is this? 다시 공개할게요. 그 눈빛은 뭐죠? 이리 밤이 다 사진 아쉬운 봤거든. TV를 또 어머. 야 여기는 바로 가져와야 돼. 아니야 이거 떨어뜨리면 너 테이블 없어. I just like give it to me, please. 좋다. 다 드신 거예요? 오! 야, 떨어뜨리면 바로 가져와야 돼. 아니야. 떨어뜨리면 너. 너 한국 뭐야? 나 지금 먹자. 어? 음식이 어디 갔냐? 뭐야? 저 지금 뭐야? 이 고기 깜짝이야. 아무도 안 잡았냐? 벌써 share the sandwich? No one wants it. 다 열어보자. 플라스틱이네. 아, 이거 닫고 다른 거 해보자. 잠깐만요. 이거 닫았나요? 나 닫고. And close. RBB로 여기 있네. RBB.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RBB로 삼행시 해주세요. R. 리얼리. B. 배고파요. B. 밥 주세요. 와. 아이, come up. 어, 나도 할래. R. I love you, baby. I love you. B. Baby. B. B. 보고 싶은 우리 러비들. 입에 있는 거 다 보였어요, 방금. Hi, welcome back, sir. 그러면,
조이 씨. Yeah. Joy is just enjoying the food down there. She's just having a time. 알지 전에 비 비 오는 날엔 부침개가 짱이야. 비 비 비 비 오는 날 연락해라. 야 나 잘해봐 잘해봐. 웬디 너무 밝아서 너무 좋아. 언니 너무 이뻐 진짜. 언니 속마음이야? 운매. 뭐한 거야? 운매? 제 방은 항상 불이 꺼져 있어요. 왜 이렇게 어둠을 좋아하시나요? 그냥 빛이 싫고. I just don't like light. It's become a vampire. Yes. 제 방에 이제 또 양털이 불 있거든요. 거기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해요. 지각 많이 하는 거. 아! 왜요? 서프라이즈. 슬기야, 네 사진 떨어졌다. 야, 지각해서 야, 지각하지 마라 이제. 이거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 저는 햇님이죠. 저희 둘 씨 아빠 아빠. You got friend in me. 아빠 미소 귀여워. You got friend in me. 정말 천사예요. 아! 게임을 만든다 했지 내가. 아이고 완전 무서워라. 하얀 작은 천사. She's my little angel. 게임은 안 돼. 햇님이는 말티즈이고요. 제가 키우는 아가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하는 짓 너무 예뻐요. 솔직히 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해서. I just want to brag about my dog. I love it. She's such a dog mom. 2019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연도에도 저 4월 되면은 이제 면허가 나와? 와, 아니요. 취소돼요? 뭐, 취소돼요? 저기 웬디 언니의 요즘 관심사. You. 어머 거짓말. 어떡해? 뭐야,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캔들이 있고요. 맞아, 무슨 뭐 바닐라 향인가 코코넛 향인가 뭐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 내 스타일 지나가네요. 아, 저도 그래서 각방 있는 거죠. 내 스타일 아닌데. 에베베 컴백 V. Life. Life. 어. Such a good catch. 잠깐만요. 잠깐만요. How does she know? RBB는 또 멜로디컬한 브라스 소스가 브라스 소스가 뭐예요? 색소폰 뭐 아니면 트럼펫 흉내 좀 내지 마세요. 가리마지근 했어. 저희 이번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들의 그런 뭐야? 다음 곡 들려주세요. 퓨처베이스 곡이에요. 퓨처베이스 곡이 뭐예요? 쭉쭉쭉 이런 거. 그 파트 제가 좋아하거든요. 야한 파트가 있어. 야한 거. 본인이 불렀어요. 본인이 불렀죠. 네. 사시. 저 이 파트가 좋아요. 나나나나나 아이고 곡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 아! I'm so on fire. I'm so good. 마치 불 같아. 발라. 아 이것도 야하다. RBB 앨범이고요. 와 대박 섹시해. 너 사진 아니었지? 맞아요. 본인 사진이야. 목이 돌아가도 보여줘요. 그거요? 아, 한번 네. 해줘요. 너무 섹시한 척해서 안 돼요. 섹시한 척은 얘가 다 했는데? 아야 왜 이렇게 도발적이야? 아니 약간 꽂혀 있었어요. 섹시에 꽂혀 있었어. 윤주 언니를 친어 섹시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때라. 아니야 손 바꿔 손 바꿔. 그것도 약간 확보였어. 늑대 인간. 아 그리고 제가 안고 있는 그 티저에도 나온 그 늑대 애기 있잖아요. 애기 늑대 그거 사실 제 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한 거예요. 제 손이 제 손 오!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나오지 않았어? That's not out yet. 자 그럼 다음 질문. 수록곡 중에 멋있게가 있는데 멤버들이 가장 멋있었던 진짜 내일 나와요. She's like, oops. 자 여러분 수록곡 중에 멋있게. 네 정말 아쉽지만. 아쉽지만.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싱크 너무 안 맞다. 원피스 핫하대요. 핫해. 쪼르륵 쪼르륵. 야, I can't. 야동. 너무 막 피가 꺼지는 거 아니야? 왜?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 왜?
야구 동영상. 아, 내가 생각이 왜 야구 동영상인데 왜 그래? 왜 난 야한 동영상으로 말한 건데? 아이고, 이리와. So so funny. 페미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다들 유럽이라 그런지 기분이 되게 업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기분이 업된 사람은 우리 슬기 언니가 아닐까 하는데 언니가 와인을 마시고 또 취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네. 제가 방송에 어떻게 나올까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봤어요. 괜찮던데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죠? How many seasons? 아니, Level up, are there five?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취했던 거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너무 음주 방송했어요. 네, 지금은 좀 주량이 늘었어요. 아, 주량이 늘었어요? 주량 늘었어요, 진짜. 어, 지금 취한 거 아니죠? 아, 우리 둘이 취한 거 아니야, 잠깐! 나 왜 이렇게 허였냐? Why am I so pale? 피부가 까매. 저는 근데 조이가 그때 슬로베니아 사람들, 슬로베니아 분들이 계속 막 잘생겼다, 예쁘다 막 이렇게 계속 말했던 게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에? 아, 이게 뭐냐면 그 남자들만 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걸로 보였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배경이랑 어우러져서 예뻐 보였어. 언니 맞아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봐. 네. 오늘 눈에 좀 글리터 했나? 되게 슬로베니아 사람들 못지않아. 아, 그래요? 고승도 치 신발 그거 아직 있어요? 저 지금 네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진짜 어디요? 제 지금 침 저기 침대 바로 밑에 그 거기. 거기서 아. 이사 가면 그거 신고 다녀줄 수 있어요? 네. 아. yeah. No. 어 womp. 되게 따뜻하고 푹신하죠. 아 푹신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그 되게 얇긴 했어요 바닥이. 그러면은 우리 예린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어, 저 옷만 봐도 나는 알겠다. 아, 그렇지. 에릭이지. 에릭이 너무 보고 싶네요. 지금도? 네. 막나왔네요 맨날 돌려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분만 돌려보고 있는 거 아니야? I miss you, Eric. I really miss you. 눈웃음이 어쩜 그렇게 멋있을까? 예리가 좀 째려봤어요. 언니 여기서 왜 다쳤어요? 야, 이거 설명 좀 해줘요. 이거 뭐야? 아이언맨. 버튼 꺼? 아이언맨이 아니야. 아이언맨. 마트를 갔는데 분명히 내가 저 멀리서 봤을 때 목줄을 하고 있었거든요, 강아지가. 근데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걔가 목줄이 풀려 있고 그 걔가 나한테 막 엄청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아 이러면서 내가 여기를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혼자 여기 계속 긁고 이렇게 안 돼. 자동차 경주 그 맨발로 한 거는 네. 어떻게 하다 맨발로 가서 슬로베니아까지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 여왕답게 이제 그런 모든 게임을 잘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잖아. 길을 너무 못 찾아. 아 맞아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못 찾던데 언니. 내가 저렇게나 어? Was I that bad? 언니들도? 슬기는 거짓말을 꽝이었다. 슬기 누나 머리 옥수수 같아요. 어, 옥수수 같아. 고마워요. 슬기 혼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혼수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마트 가서 이 편의점에 가서 혼자 소주 두 병이랑 맥주를 사왔어요. 어 내가 이거 말하고 안 되나? 근데 말 꺼내셨어요. 아, You've already started talking back. 잠깐 먼저 해서 준비해놓고 있겠대요. 근데 그거 다 마셨어요. 아니 다들 안 나오는 거야. 다 마시고 취해가지고 저 붙잡고 울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는 지금은 그때보다 잘 마십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어요. 맞아. 그런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맞아요. Wasn't that long ago? 네, 저희가 여행을 다녀온 갑자기 5개월이 됐죠, 여러분. 되게 메뉴 샐러드, 라자냐, 피시앤칩스, 리조또. 아, 그 읽으시면 곤란해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왜 이러실까? 진짜. Sorry. 와, 이거 나 생선을 맛보고 싶은데 여기 생선 너무 진해서 안 넣어요. 고기부터. 아, 좋아요. 향기로워요. 아니 샐러드 많이 맞추네요. 아, 여기서 힌트가 있네. 어 여러분, 저희 지금 SM타운 카페예요. 홍보. 뜨겁지 않아요. Oh, that steak looks amazing. 뜨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 소리 봐. 소리 들리시나요? 어 여기다. 여기 ASMR.
하실까요? 아, 저거 알죠? 저요! 알아요! 아니, 아니 우리끼리 상의해야 돼, 먼저. 아, 상의해야 돼? 어, 개인전 아니야. This is a team game. 맞아. 아, 잠깐! 블레드 워스! 와! 와! 아, 우리 그 She's very competitive. 정답. I love 1번, it. 정답 1번. 아, 진짜? 저런 사람이 있었어? 저거 숙소 옆. 그러면 거기서 본 것 같다. 중간에 그 여기가 우와 이거 뭐야? 라자냐다. 내가 이탈리아 가보고 싶은데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가고 싶어. 잘 다녀오세요. 에릭. She's a lasagna. Oh wait, he tried to help her. 음식 클로즈업 해주세요. 나 표정 방금 되게 무서웠어. 라자냐. 너무 네. 맛 어느 맛집입니까? 많이 드시던 맛집. 와 여기 식당 어디야? 우리 회사랑 가까운 것 같은데. 내일 또 와야지. I need to come again tomorrow. 거기 와인이에요? 나 여기 와인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이모가 되게 좋아. 웬디! 예리! 웬디! 예리! 아니! 웬디! 하나 둘 셋! 웬디! 웬디! 예리! 웬디! 예리! 아 웬디 조인성 씨. 아 내가 맞췄네. 아 이거 내가 맞췄잖아. That's just me. 조이. 우와 잘 맞춘다. 아 조인성 선배님이. 누구? 정답! 조이! 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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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정답 웬디! 한 병 한 병 주세요. 그럼 내가 아까 김민종 선배님 맞췄어야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아 예. 어, 나 하나만 줘. 하나만. 빨리 여기 모여봐. 얼굴 대봐. 와 센스가 없네. 조깅 다크. The background. 이거 다 가져. 감사합니다. 제가 잘 마셔볼게요. 야 하나 얘 거야. 마시고 취해볼게요. 하나 가져줘. 자 지금까지. 배달해주셨습니다. 안녕. 웬디 언니의 요즘 관심사. 유. 어머. 거짓말. 어떻게? 그게 뭐야? 나는 먹자. 음식이 어디 갔냐? 저 지금 뭐야? 이 고기 깜짝이야. 아무도 안 잡아주지 않아. I know what cares about me is so funny. The Iron Man Irene is hilarious though. 왜? 왜 천장 고치지 말고 보여줘. 얘들은 하트를 이거를. 아니 등만 보지 마. 우리를 말하지? 우리 등만 볼 건데? 사랑이 내 눈을 보디. 우리 등만 볼 사랑이 내 눈을 보디. 대박이다. 웹펄펄! 내 친구가 한국 사람. Like bad boy instead of good boy? Which one do you prefer? Bad boy or good boy? Let's say... I like both. You like both? Yeah. Wow. You like both? Yeah. He can be bad boy to other girls, but he can be good boy to me, right? Oh, yeah. Wendy? 뮤직비디오를 보고서는 이렇게 막 리액션 해주시는 영상들도 다 이렇게 찾아 보고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Oh my god, Sungi. Oh my god, Irene. Yeah. Something that make you happy right now? 저는... Game? You like cooking game? On my phone. Oh, on your phone? Yes. What type of game? Is it Cooking Mama or what? No. We can't really say the name of it, but they're really addicted to it. 피광통키 우승급 신캐 레드벨벳 업데이트. 지금 레벨이 다른 레벨을 영입하라.
Oh, right. Okay, okay. And that's for Yeri. 역시나 팬분들, 팬분을 만들어서 만났을 때. 네. Me too. Me too. I hope you're having a good time. Joy, what the things that really makes you happy right now? My sweetie, Henny. Oh. Your dog. Oh, your dog. Yeah. What were they thinking? I thought, like, is it a boy or what? No. 저는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 No. She's game. 뭔 소리야? 가만히 누워 있는 거야. She's game. 아, 뭔 소리야? 난 통키밖에 몰라. Have you guys ever do the competition like between Irene and Yeri? They start today. Start today? Yeah. Oh, okay. And that already makes you happy? Okay. Oh, so sweet. Okay. Yeah, yeah. So what about Wendy? Wendy's her clothes. Oh yeah. Pig. If you guys had to pick one to perform live version of the song, mm-hmm. what song would you pick? We actually perform all of them live, so yes, and the hype of life. Oh my god, yes. So, 저희 레드벨벳이 올 여름에 앨범을 앨범? 네. Summer. Red Velvet, maybe. We hope. Summer. Oh, it's all Red Velvet. Okay.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Okay. Okay. 뭐야? Happiness,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우와, 빵이래요. 그때 다들 보셨나요? 봤어요, 저. 진짜? 언니가 추천한 곡도 듣고 같이 부르는 것도 봤어요. 아, 진짜? 뭐 불렀는데 내가? 그 보배가 사춘기 분들이 맞아. 응, 알지.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알지. 저도 기억나는 거. 저도 눕방한 거 다 알아요. 둘이 정말 예뻤던 걸 기억해. You look very pretty. That's what I remember, Brian. 아, 그때 우리가 처음이어 가지고 되게 조금 말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난 크게 말해야 돼. 메롱! 저희가 이렇게 다섯 명이 다 같이 누워있는 경우가 없죠. 있었는데요? 있었는데요? 난 대본을 파괴하는 사야. I'm going against the script. 예리! 조이! 나 이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슬기입니다. 모두 참석. 안준! 아, 이해지! 아우, 네, 야, 내 귀에다 손 실지 마. 김수민! 김수원! 지금 다. You're shouting right here, it's here! 최정현님. 이거 뭐야? 주현님, 안녕하세요. 전혜리님, 어서오세요. 깜짝 귀엽네. 다음 네.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스피드 방송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잘 비칠까 우리 비추던 가만 지켜봐 무슨 말하고 싶었나 하여튼 이게 나왔나? 아, 조용히 해. 이거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멜론. 오케이. 5, 6, 7, 8. 맞아? Is that right? 저희가 이 화음을 잘 아는 이유가 있어요. 스포를 하자면 연습을 했어요. 여기까지! 전 퍼펙트는 좋아요. 아, 매우 퍼펙트. 텐텐텐 괜찮죠?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이상하다 그랬어요, 매니저 오빠가. 누구야? 호식 오빠. 그 다음으로 우리가 2017년을 막 그 레벨업.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니, 레벨업이라는. 아, 우리 팬분들. 아, 항상 우리가 러비드 레벨업 해가지고. 정식 명칭. 말 뭐야? 키워드. 웬디 야설. Oh, shit. Here we go again. 정식
아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예리야, 그런 것만 읽니? 나 그런 것만 읽는다? 나 야술 좋아해. 나 그런 것만 읽는다. 지금까지 빨간 맛이었고요. 끝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빨간 맛도 있지만 네. She never finishes her thought. 엉뚱이 만지지 마. 내 엉뚱이 얼마나 소중한데. 만지지 마. 저 여러분 단발했어요. 제가 생애 첫 단발을 했습니다. 자르고 잘라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음이 뭔지 알아요? 삭발? 아니. 아니? 언니 이거 좀 유행시켜요. 뭐? 이거? 이거? 왜? 여기 분해 나는 이거 뭐 따뜻해서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좋아해. I can't. 표정만 봐도 읽을 수 있겠고. 그냥 그래? 저 지금 나 지금 배고프게 안 배고프게. 너 배고파. 어떻게 알았지? 봤어. 나 지금 먹고 싶은 게 잘 모르게. 빼빼로 어떻게 알았지? 네. 벌써 마지막이라고요? 아니죠? 무슨 아니 다른 아 우리 세부까지 연습하고 노래 보컬리스트 있는데 김현정 와가지고 목을 풀고 있는데 네 명이서 보컬룸에서 보컬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작업 다들 근데 똑같이 이렇게 작업 그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작업 아니 아니 다시 4시 5시까지 연습하고 그다음에 나 다시 막 10시에 다시 와가지고 연습하고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네. 예리가 벨, 미녀와 씨 벨했고 아 근데 예리가 웃겼던 게 그 NCT의 태연 오빠 아 그래서 저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와서 나중에는 갑자기 가발을 벗어 아니 테이블에 막 머리가 얹어져 있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오드리 오빠 맞아요 오드리 오빠였고 사진 찍을 때마다 선글라스 벗고 있다가 사진 찍으면 아 잠시만요 선글라스 컨셉 장갑 맞아 멤버들 몇 시에 자요? 사실 저는 지금 잘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 4시, 5시 이렇게 자니까 맞아. 얘는 진짜 갑자기 너무 빨리 잠들어 갑자기 말하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요 진짜 한 10초? 15초 지났는데 얘가 봤는데 그냥 핸드폰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걸 준비해왔어요 뭔데요? 이번 ASMR은 요즘 핫한 진주 슬라임 오 마이 갓 진주 슬라임 처음에 나 해본 적이 없어 It's hot. Oh gosh 그러면 들려 저 오늘 뽀빠이 같죠? 잠옷이 이거 아까 제가 만든 건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see because the one just smacks your in the head . 중간중간 말했는데 잘 들렸나요? 배롱 할 뻔했어요 아! 난 평상시에도 ASMR 잘 됐는데 요즘 되게 그래. 막 많이 나와 냄새 맡아? She's 수사 같네 저는 공주님이 아, 딱 봐도 공주님 아닌데? 공주님이 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공주님이 슬라임 놀이 하고 있다야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워 같아요 공주님이에요 오늘 다 언니로 넘어갑시다 아이린 언니 다음 없애버려? 아니 사실 제가 안에 입은 게 있다고 여기
다른 원래 다른 잠옷이 있어요. 왜 이래? 이렇게 하려고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상처받았어. 아니, 나 여기 박스 안에 아, 나 이거 씨알 나한테 미치려고 하니? 이렇게 목욕탕 사모님 한번 입으면 보실 수가 어, 뭐? 목욕탕 사모님이 같대. 아, 내가 안 했어. 잠옷을 평소에 잘 안 입으니까. 나는 항상 옷 입고 자니까. 네. 옷을 당연히 잠옷이 없어. 저 요새 제가 원래 다 옷을 벗고 자는데 요즘에 잠옷을 말해. 아니 뭐 왜? 하지만 어? 요즘에 내 They're all adorable. Come on, please. What show is that from? On your phone. Yes. What type of game is it? Cooking Mama or what? We can't really say the name of it, but they're really addicted to it. 우성급 신캐 레벨벳 업데이트. 지금 레벨이 다른 레벨을 영입하라. Oh, right. Okay. 모든 사람들이 그 배경이랑 어우러져서 예뻐 보여. 언니 나를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봐? 싫어해. I really really 어쩜 그렇게 멋있을까? 예리가 좀 째려봤어요. 언니 여기는 왜 다쳤어요? 이거 설명 좀 해줘요. 걱정. 이거 뭐야? 아이린맨. 버튼 꺼? 아이언맨이 아니야. 아이린맨. 버튼? 레드벨벳 컴백 라이브 짐살라빈 날 세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아이린이에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쥬쥬쥬쥬 고!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이.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있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후로.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같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호스트로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 야식도 고르고 또 수다도 떨고 무엇보다 파티안 빼놓을 수 없는 속이 songs 노래들 저희 새 앨범 이야기도 나눌 거라서요.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 자, 한번 우리 출석 체크 해볼까요? 네. 누가 오셨나? 지금 있습니다. 신용재 씨? 설마 홍림이 씨? 해외에 계신 러비분들도 지금 파티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If you're enjoying the party with us, please write down your name. 곰방아 Please. DRJIM18RCP님께서 웬디 춤신춤왕 감사합니다.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엄청 저희를 기다리셨나 봐요. 배가 고파서 사실 네. 잘 집중이 안 됐어요. 몇 시죠? 10시 넘었죠, 지금. 우리 저녁을 안 먹었어요. 맞아요. 멤버들도 제가... 지금 네. 뭐가 먹고 싶은지 네.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리 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네? 무슨 일이야, 이게? 예리 아파? 아니, 예리가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진짜로? 뭐가 있지?
컴백을 해가지고 그 기생충을 제가 영화를 봤는데 네. 그 기생충 안에 나오는 그 짜빵 짜빵 우리 그 말해도 되나? 짜파게티라고 말해도 돼요? 짜파게티야 구리파게티에 그 소고기를 막 이렇게 송송송 넣고 슬리는 꿀 먹으래요. 꿀? 언니 만두. 고이니까 Cause you're like a bear. 예리 정빨 항상 뭘 하든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요? 빨리 말해봐요. 거? 하나, 둘, 셋. 버블티. 아, 버블티. 네, 버블티를. 그게 야식이냐? 야식은 아닌데 일단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시킬 거니까. 네. 고양이가 자꾸 안 놔주고 있는. 어떤 분이 마라탕 지금 먹으면 내일 얼굴 두 개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는 오븐에 구운 치킨. 그럼 슬기 언니는요? 저는 오븐에 구운 치킨은 뭐야? 이름이야? 굽곱 치킨. 우리 오리지널 치킨. 굽곱 내를 원해. Also, throwback. 얘기하지. 떡볶이? 그래. 어, 맛있겠다. 곱게 먹자, 슬기야. 킹크랩, 그거. 곱창. 맞아. You're right. 제발. 재밌게 해요, 재밌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 뭘? 안 돼요? 안 돼, 안 돼. 겹치면 안 되지. 아, 올라갈 수 있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아니, 겹치면 안 되지. 아, 뭐 하는 거야? 그치,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익스라고 얘기하려고. 얼른. 계속 와보고. 아니,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지금 슬기야,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이 X를 하면 이제 계속 여기 왔다 갔다. 야, 거기 왔다. 딴따라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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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따라다란. 지금 안 돼. 바라바라밤, 빰빠라바라밤. 어, 이 티켓도 그래요. 이게 어떤 걸까요? 어떤 거에 대한 힌트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 이거 뭐야? Something unforgettable. 나 왜 어려운 거 했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어떤 거에 대한 힌트라고요. 근데 저희 이번 앨범의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은 또 어떤 각자 어느 곡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헐, 그건 하지 마요. 궁금하면 오메가. 예. I don't think it's hip hop. 계란 프라이에 그런 반숙. 아니, 그럼 나? 네, 반숙. 그거를 뭐 써니 사이드 업이라고 했는데 저도 처음 배웠어. 계란 프라이는 반숙이지 않아요? 저는 원래 반숙 좋아해요. 저도요. 저는 반숙 좋아해요. 나 살짝 완숭인데. 그러니까 딱 완숙. 여기가 나는. I read the alert. 아까 전에 비빔밥 이런 데 있잖아. 그냥 먹을 땐 다 익혀서. Shake it. 네, 이 곡은 Milkshake라는 곡입니다. 제가 Milkshake 좋아하세요. 네, Milkshake라는 곡이고 이 곡은 Milkshake 좋아하세요. Milkshake Throwback. 무슨 곡이죠, Milkshake라는 곡은? 이게 Milkshake를 먹었을 때 밀크쉐이크를 먹었을 때 그 밀크쉐이크 이번에 사르르 넣고 그 달콤함이 있잖아요. 네. 그 저번에 그 단맛이 사르르. 야 저거 왜 그래? 야 나왔잖아. 나는 저걸 입고 싶었는데 저게 안 떠서. 근데 우리 수록곡 맛집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역시 수록곡 맛집 레벨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That's my coffee. 감사드려요. Thank you. 감사드려요. 아, 이 베이스 너무 좋아. Same. I also love the bass.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는 이상한 거에서 친구가 아닌 친구가 이렇게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제 마음에 드는 친구를 지내다가 아 근데 어떻게 친구를 지내다가 막 야 이제 우리 친구 아니야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야 한적 없어요? 나만 있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옛날에 인소라고 그 오랫동안 친구였다가 아 그것도 있잖아. 그 썸마이웨이 말해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 맞아. 아 너무 진짜 좋아한다. 설레잖아. 진짜 좋아한다. 내 친구 얼마나 설레겠어. 오랫동안 친구였다가. 맞아. 그럼 그런 연애 해보고 싶지 않나? 그쵸. 해보고 싶죠. 언덕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네. 네 후렴구에 나오는. 브라스 사운드 써. 브라스. 브라스. 반복적인 브라스. 브라스. 네. 이 곡이 난이도가 진짜 높았잖아요. 짭이 부분이 뭔지 알죠? 집중 좀 해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달릴 것 같아 이제. 아, 극적인 느낌이다. 네. 그래서 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실 곡에는 그냥 했어요. 한 큐에 된 부분이고 다른데 더 신경 쓴데 그래 봐. LP 나는 너의 파트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네, 알았어요. 아 다음 소개. 다같이 You're helping. 이게 그 뭔가 뽑는 그게 있었는데 아래 네. 잡아댄 고무잖아요. 그 고무를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그 고무를 어떻게 나 지금 똑같은 걸 썼거든요. 네. 우리 치킨 셰프 하나. 아 나 이거 쉬싼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 어떻게 어떡하지? 아 여기 간식들이 있긴 한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다를... 말씀드리는데 저 콜라를 스파클링 피치 I smell coke and do not be my pants. This is coke. 야, 회다! 회가 왔다! 빨간 뚜껑이 맛있는 데가 뭐야? 오! 고메! 이번 앨범 관련해서 질문이랑 네. 스페셜 미션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네. 네.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번 앨범 가진 특별한 의미는 이제 다시 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거를 Wait, did they actually get any food that Irene could eat? She doesn't eat chicken. 와, 와. Danger. 정말 환상적인 뮤직비디오였습니다. Bye. In and out, sir, today. In and out. 야, 그건 아니다. 오. 야, 너 공, 야, 그. 네? 네. 뽑아서 읽고. 네. 여기에서 뽑으면 되는 거죠? 네. 아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 오늘 먹을 거 있어서 그래. 먹을 거 있어서 그래. 좀 이따 먹게. 아 자 랜디. 오 그랬구나. 뭐야? 이 이걸 볼게요. 아니요. 남매. Just kidding. 볼게요. 열어봐. 열어요. 아, 바꿀게요. 아, 뭐야? 이거 바꿀게요. 시작! 시작! 아까 제가.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뭐야?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면 좋을까요? 라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네. 또 잘하는 일이 있을 거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면 미래에 제가 후회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나에게 충실하고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하면 좀 더 지금을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뾰루지 짰어요. 어머? 뭐? 뭘 짰다고? 뾰루지 짰다고? 아, 아침에 인마인드 뾰루지 짰어. 야, 니 이거 있잖아. 아, 뭐, 왜? 나 몰라. 뭔데요? 말해봐. 빨리 궁금해. 저녁 뾰루지에 모기가 제 엉덩이에 모기가 물었어요? 네. 어머, 그래서 엉덩이 긁었겠다. 너 긁었어. 어! 아니 근데 아니 야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누구 할래요?
TMI다. 진짜 TMI다. 항상 여기 이거 어떤 거 시켰는지 알려줘. 근데 저 이거를 말했다가 엄청 많은 팬분들이 저한테 이걸 왜 먹냐고. 뭔데요? 제 레시피를. 말해봐. Oh no. 너무 맛있거든요.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What's in it? 자몽 그린티 에이드인데요. 정말 제일 큰 사이즈 전부고요. 당도 50에 코코넛과 펄을 추가해서 드세요. 얼음은 좋습니다. That doesn't sound horrible. If you like grapefruit. 맞지? 내거 먹어봐요. 아, 얘는 아니야. 얘는 안 돼. 얘 거는. 아, 얘는 아니야. 한 번만 먹어봐. 레시피를 말해봐. 아니, 먼저 먹어봐. 영이야, 영. 왜 먹어? 저는 당도가 당도 0이야. 0. No sugar. 왜냐면 여기에 당도를 추가하면 그 그린티의 씁쓸함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벌써 20살인데 친구들도 부모님도 저를 보고는 아직 어린애 같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어른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부모님들 눈에는 자기 자식들은 항상 그 아이 같은 거죠. 애죠, 애. 우리 엄마는 나한테 언제 이렇게 다 컸냐고. 그러니까 겉으로. 자, 그러면 제가 해결 방안을 내볼게요. 싸우자! 20살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여기에 제가 만든 자작곡 중에 24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24개가 뭔가 일맥상통하는. That's so promotion. 멤버들로 휴식 노래 추천! 아, 어른이 되려면. 어른이 될 때 그래. 도움이 되는 노래요? 내가 근데 24개야. 그래. 24개. 고마워. 24개야. 24개. 네, 꼭 24개. 해야 된다. 엄마 돈이 막 들어오네. 나한테 감상평 제 인스타그램 개인 인스타그램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DM 보내주시면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들 체력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제 곧 내일부터 무대를 네, 방송, 음악 방송을 하는데, 과연, 아이, 이런 말 하지 말자. 레드벨벳과 함께 몸을 움직여보세요. 멤버별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운동 알려주기. 아, 저는, 우리 랜디 언니 요새 그 열심히 하잖아. 야, 이거 교정하는 거 알려줘. 아무튼, 네. 자,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팬분들과 같이 고민거리도 같이 얘기하고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유익한 시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갑자기 행복했어요. 네,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사연 꼭 올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다 오늘 레드벨벳의 짐살립. 짐살립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Good night or good morning. 내일 봐요. Adorable. I cannot with them. Really. 이상하다 그랬어요. These are so good. I do have to be careful, though, because as we go through the A mess, we're in certain areas of the deep dive that I might not have gotten to yet. So I have to make sure and be like, I'm gonna make sure I do these after albums sometimes. So I'm like, OK, don't get spoiled too much. But at that point, it just like little snippets of songs sometimes, and I'm just like, I have no idea. I probably will forget. But they're fantastic. I just love it. So good. I can't wait for more. And then, oh my word, tomorrow. Tomorrow for you all will begin Seulgi solo stint on the deep dive. I will not be recording it today. I'm not sure. I need to like mentally prepare myself just based off warnings that I've gotten, especially in the Discord. They've been laughing of what might transpire during her album, apparently. So as I get my head wrapped around that, then
will be doing, of course, her stuff. We'll take a break in between, do some more like fun videos or like a special clip. Also have some covers that I think I have a covers playlist. We'll do some other stuff. We'll probably do another album at the end of Soolgi's week or Soolgi's little time. And then we'll go into Irene. That is the plan for the rest of this week. Yes. So probably beginning of next week, we'll start some Irene stuff. And I know she doesn't have an album, but guess what, guys? If you didn't hear, she said that she plans on putting out an album this year, and it's gonna be great. Cannot wait. So if you didn't hear that, that was during her little birthday fan meeting, which I cannot, if she does, I'm hoping. I mean, she said it, so it's gotta be true. I'm excited for it. It probably will not happen during the deep dive because we'll probably be wrapping this up at the end of April, beginning of May. So unless it comes out that quick, it will get to it when she releases it, promise. But I do have some fun stuff planned for her and for Yuri. Since they don't have albums, we'll be doing like other content for them. But we will explore a few couple of days with each member. I do promise that. And then we'll be wrapping up the albums and wrapping up the deep dive. It's approaching, not like super quick, but we have a couple weeks / month left. I know it's weird to think about, but we've been doing this for what, end of about two months? Yeah, 2 months, right? Roughly? February? Yeah, I think so. Like a 3-4 month project. I said it was gonna be 3 or 4 months. So that is that's the news right there for end news. But thank you guys for joining in. Hopefully you had some laughs as well. Have a wonderful rest of your day, and I'll catch you on that next one. Later.